예전 성인들이 다 이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에요. 그래서 그 시대의 편견까지도 자명하지 않다라고 해버리는 분이에요. 몇천 년 그렇게 알고 살았더라도 내 양심에서 자명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. 내가 볼 때 찜찜하면 찜찜한 거고,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으면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그때가 제일 아테네에서 지혜롭다는 그 신탁의 소리를, 신의 소리를 듣고도 점검해 보러 다녔잖아요. 진짜로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신이 나더러 제일 지혜롭다고 하지 해서 실제로 당시 지식인들, 정치가들, 장군들 다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 사람들은 모르는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. 나는 모른다는 걸 알고. 자명함이 핵심인 거예요. 많이 알아서 여러분 성인 되시는 게 아니고요. 자명한 걸 알아야지 성인이. 막연하게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. 지식 많다고 성인이 아니죠. 자명한 걸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가 자명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부터 알아야죠. 이게 모든 성인들 공통설법입니다. 예수님은요, 예할 건 예하고 아니어할 건 아니어해라.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. 나머진 다 악에서 나온 소리다. 사기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. 이해할 거,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. 자기가 자기를. 그게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. 요즘 교육학에서.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. 예. 노자가요. 모르는 걸 모르는 게 병이고 모르는 걸 아는 게 뛰어난 거다. 노자 책에 제가 이번에 노자는 있잖아요. 거기 나옵니다. 모르는 걸 안다는 게 대단한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제일 심각한 상태. 그게 메타인지 능력이에요. 여러분이 모른다는 거를 냉정하게 알아차리는 거죠.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죠? 성인들이 다 그 얘기만 하죠. 공자님, 자로야 내가 지혜를 얻는 법 가르쳐 줄게.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라. 그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. 다 같은 얘기죠. 그게 탁월한 사람들이니까 그 추계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인류가 편견으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보는 거죠. 다들 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볼 때 아는 게 아닌 거예요. 제 강의 중에 항상 얘기하지만 안다고 하는 건요. 체험하고 개념의 일치입니다. 근데 체험만 있거나 개념만 있는 경우에는 안다고 하면 안 돼요. 자명하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선명히 안다고, 진짜 안다고 이걸 의심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신 거예요. 그 당시 추계 시대에 2000년 전, 2500년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인류가 편견에 빠져서 몇천 년 묵은 편견에 빠져서 살고 있었죠. 그때 그리스 아테네는 그 뭐죠? 이런 신들에 대한 환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믿고 있었고 힌두교는 그 신들 브라마, 비슈누, 시바 뭐 그 이전의 신들이 있어요. 인드라 이런 존재들. 브라마, 비슈누, 시바도 나중에 정착된 거니까 그 이전에 수많은 신들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었어요. 그거 깨고 나온 겁니다. 사람 사이에서 양심 지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. 부처님도요. 신한테 의존해서 해탈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열반이라는 건 어떤 신이 아니잖아요. 외부에 있는 내 고통에 사라진 그 마음 상태.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했고 다 자기 안에서 기준을 찾으려고 했고 내 마음에서 싫은 건 남한테도 하지 맙시다. 다 기준을 우리 내면에서 찾은 거예요. 공자님도.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맙시다. 부처님도요. 누구도 고통받는 거 좋아하는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싫은 건 남한테 가하지 맙시다. 예수님도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한테 먼저 합시다. 소크라테스도 똑같습니다.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정의로워야 된다. 그게 그 얘기거든요. 이런 얘기들을 자기 내면에서 자명하게 깨뜨려